이렇게 기운이 팔팔한 녀석이 약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게 내 이해가 안 가지만은 쓰러질 때도 그냥 배가 없이 팍 쓰러져갖고 못 일어났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 갑상선 호르몬 지수가 거의 눈금이 안 보였어요. 그날 주사 맞고 수액 맞으면서 0.6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그 정상이 1에서 4인데 1은 넘어서 아마 2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검사하는데도 비용이 한 7만원,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한 달이면 검사비용도 한 15만원 정도 하죠.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검사는 한 달에 한 번 해서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양을 조절하는 걸로 하고 약값은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17만원에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 비용 같은 건 제가 부담하더라도 약값만 어떻게 마련할 수 있으면 살릴 텐데 아이 걱정이 큽니다. 이렇게 멀쩡한 놈을 갖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그냥 멸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아유 천돌아 왜 이렇게 몹쓸 병이 걸려서 그러냐. 응? 아픈 녀석들 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. 스프레이를 깻잎 스프레이를 좀 뿌렸습니다. 우리 가을이가 너무 높은데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낮은 거 요거 준비했습니다. 캣타워 깻잎 스프레이를 뿌렸더니 반응하는 것 같으네요. 들어가봐 녀석아. 응? 가을아 거기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해서 변비 안 걸리게 잘해봐 좀. 응? 아유 우리 가을이 정말 고양이 개 다 이렇게 속을 썩이냐. 응? 거기 그 캣닙 스프레이 뿌린 것만 지금 핥아먹고 있습니다. 가을아 그 안에 들어가봐. 옳지 들어가봐. 응? 옳지 우리 가을이 좁은가 저게 그 위에도 올라가 보고 응 가을아 안 올라가? 올라가 봐 알았지? 올라가봐 그 위에 거기 스크래쳐도 하고 응? 에이 이렇게 아니야? 별로야? 나 별로면 어떡해. 그런 데서 막 다녀야 뭐 변비도 안 걸리지.
꼬부라, 너 아침에 아우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거기서 뭐해? 꼬부리? 어? 야옹! 꼬부라, 안 추워? 어, 까치 잡으려고 그래? 뭐 까치가 너한테 잡혀 추나? 응? 꼬부라, 춥지 않아? 아유, 대단해, 우리 꼬부리. 아유, 참, 날 추운데. 밥은 먹었어? 어, 꼬부리? 간다, 이따 보자. 응? 이쁜이 어디 가고 집이 그렇게 다 망가져 버렸어? 쪼보니까 서로 다투다가 이쁜이 나갔나 보다. 아유. 깔아준 것도 다 어둑하고 집도 이렇게 펴나와 있고 지푸라기 뿐이 없고 어떻게 된 거야? 응? 세상에 그냥 집으로 들어와. 찬돌이가 약기운에 실수했대. 응? 우울아, 그냥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와. 찬돌이가 약기운 때문에 그랬대. 응? 알았지? 우울아 간다. 나나 어딨어? 나나야! 나나! 아유, 거기 있었어? 아유, 나 바깥에 있는 줄 알았지. 어, 배가 고팠나? 배가 쑥 들어갔네? 어제 안 와서? 어, 그랬어, 나나? 배고팠지? 아가도 안에 있어? 노랭이? 어, 가을아. 아니, 가을이 아니라. 나나야, 너 새끼는 어디 갔어? 안 보이네? 걔는 어디 간지, 노랭이? 대낮이라 어디 바람 쐬러 갔나? 야옹 해봐, 나오라고. 낮에 너 혼자 집 지키는 거야? 누가 챙겨서 먹여야지, 응? 나 간다. 아유, 얌전이랑 소심이, 저쪽에 구경이까지 세 마리가 있네. 얌전이와 소심이, 그 다음에 저희 구경이.